안녕하세요, 다니우룩입니다. 오랜만에 제품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스타벅스에서 플레이 모빌을 출시했습니다. 스타벅스를 무조건 4번 방문을 시키겠다는 목적성이 보이는 프로모션입니다. 보통 프리퀀시나 제품 출시를 하면은 한 번에 모으는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웠습니다. 1월 7일에 조이를 출시했고 일주일 후 14일에 2차로 준 로이 퍼니처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주 21일에 제니, 제이, 그레이스 세 가지를 추가로 출시하고요. 28일날 우주인 레오를 마지막으로 출시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특이한 점은 바리스타 페이보릿 음료 6종 중에 음료를 골라야 하는 옵션이 있었는데요. 6종이 가능하다지만 실제로 매장에 가면 6종이 다 안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차 조이를 판매했을 때 컬렉팅 플레이트를 같이 출시했지만 입고 목록을 보면은 조이가 120개 정도 입고가 되었으면은 플레이트는 한 40개 정도? 총 조이 물량의 3분의 1 정도만 출시를 했다는 거에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 피규어를 모으는 모든 사람이 플레이트까지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플레이트를 없어서 구매를 하지 못하였고요. 커스텀 음료를 구매하면 스티커도 증정해줍니다. 스티커는 그림체별로 두 가지입니다. 리저브 매장에 가면은 준 스티커를 주고 일반 매장에 가면 조이 스티커를 줍니다. 아,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이제 피규어를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일에 출시한 조이입니다. 처음 뜯는 거라 설레군요. 짜라잔, 짜라잔, 쿵짝짝, 쿵짝짝. 피규어 신체는 모두 다 조립되어 있고 일반 매장에 가면 있는 초록색 앞치마와 흰색 로봇컵, 스팀컵, 그리고 캡 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자가 생각보다 안 들어가서 조금 놀랐는데 그래도 꼭 눌리면 들어갑니다. 목은 좌우 회전이 가능하고 팔은 상하로 움직이며 다리는 앉는 것과 서는 것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가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14일에 출시한 준입니다. 준은 리저브 매장에 가면 있는 복장을 하고 있고요. 피규어는 동일하게 모두 조립되어 있고 검은색 앞치마, 검은 봉거지 모자, 그리고 리저브 컵, 원두 봉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14일에 출시한 로이입니다. 로이는 티바나 복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티바나와 매장을 가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게 티바나 복장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티바나라고 적혀있는 앞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참 촌스럽네요. 스버에 가면 저런 머리 하고 있는 사람 없던데. 앞치마는 갈색 앞치마와 갈색 번거지, 티바나 컵, 티바나 보온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퍼니처 세트입니다. 퍼니처 세트는 보통 테라스가 있는 매장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라솔 각도 조절은 불가능하며 가분수 느낌이라 정말 잘 넘어집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찍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의자는 조립할 부품이 없고 테이블은 위아래를 결합해줘야 됩니다. 배너는 거치대를 결합해주고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 실수하면 스티커가 날아가기 딱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실수하면 스티커를 이별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영상 내내 불만 사항이 많았던 것 같은데 조립해 보고 나니 기분은 좋네요. 그러니까 21일 제품을 들고 오겠습니다. 다니엘 루키였습니다.